야, 인빈티지랩이 진짜 요새 핫해요. 핫한데 우선 제가 여기에 대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얘가 왜 올랐는지 이걸 먼저 빨리 알아야 된다. 어떤 재료가 시장에 풀려 있고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거를 알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확신인데 그래서 어떤 재료가 풀려 있고 이런 게 먼저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차트 설명과 분석 대응 전략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재료는 이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 같이 꿈틀거리다가 이제는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엄청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재료인데 문제는 이 비만 치료제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이 비만 치료제 플러스 생각지는 못한 효능이 나온 거예요. 심혈관 질환도 치료가 되고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비만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뭐 치매 효과에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또 세계에 관심이 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스타들도 그렇고 게으른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 빼는 약으로 불리던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위고비죠. 위고비. 위고비란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또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를 제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게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심혈관 뭐 이제 대사질환 난치병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뭐 쭉쭉 가는 거예요. 관련주들은 또 특히 뭐예요? 금연도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건데 술 담배에도 이 억제 욕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큰 재료가 지금 풀려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1형 당뇨도 이제 아마 당뇨를 좀 겪으신 분들로 아실 건데 당뇨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잖아요. 1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도 있다 보니까 살도 안 쪄, 당뇨도, 이제, 치료가 같이 되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굳이 안 맞아도 혈당이 유지되는 거니까,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가 엄청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관련주도 같이 비만 치료에 얹어서 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재료만 잘 다루면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겠죠? 근데, 이게 또 심장마비, 뇌졸중, 막, 이런 것도 감소시키는 현상이 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먹을 맛있는 것도 세상에 많고 한데 비만 때문에 좀 살찌는 것 때문에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못 먹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덜해지면은 당연히 세계를 크게 강타하겠죠. 또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요런 거예요. 이제 위고비라는 게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사죠. 근데 또 추가로 먹는 것도 나온대요.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비만에 조금만 엮여 있다 하면은 그냥 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또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주에 대한 시장에 투자 심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같이 제약 바이오 건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비만, 당뇨 치료제 뭐 이런 게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도 한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순간부터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약 지수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각 업종별로 지수가 나뉘거든요. 이 제약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요새는 요새 이제 이 백조시대 백조. 이 노다지예요, 진짜 비만 치료제가. 그리고 이제 당뇨 비만약 글로벌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국내 업계도 신약 개발을 속도 낸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심 폭발하면은 뭐예요? 신약 개발로 바이오주. 계속해서 각광받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현재 재료와 모멘텀 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를 빨리빨리 관심 있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캐치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근데 뭐 저는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런 정보나 주요 이런 정보들과 뉴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괜찮은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제 소통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오시면 웬만하면 안 나가요. 자, 이런 소통방이 지금까지 없다. 업계에 전혀 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어떤 이제 정보를 드리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화재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품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시 좀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벤티지랩이 지금 뭐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 중에 거의 뭐 대장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팩트론에 이어서 거의 같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녀석인데 한번 최고 지금 최근에 이벤티지랩 자체 딱이 회사만 딱 집어가지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만큼 얘가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데 여기서 근데 더 가는 게 맞는데 저도 그때 항상 소통방에서 말하는 게 이벤티지랩이 상한가에 들어갈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런 질문 많이 들어왔어요. 카톡방에서. 아까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공유된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좀 들어와서 많은 질문을 하면은 정말 배운 게 많을 겁니다. 제가 근데 이게 가는 건 맞는데 하지만 지금 이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밑에 여기도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물량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가격 크 선에 가면은 수익 실현 물량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거다. 제가 그래서 상한가가 들어가더라도 풀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 RSI도 항상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얘가 항상 과매수 들어가 있으면은 하락을 잠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과매수 들어가면 또 조정이 일어나서 물량 소화를 일으키죠. 요때는 하락 혹은 계속 횡보예요.
근데 여기서 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 빠질 놈이었으면은 이 종가 자체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빠질 거면은. 맞잖아요. 근데 갭업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이 갭업만큼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게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 적기예요. 매수 적기고 여기가 딱 어떻게 보면은 좀 중심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은 손절했다가 여기서 다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에. 한 21,000 후반 정도에 한번 다시 들어가시는 추천드리고,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매수 적기의 시기예요, 진짜. 여기서 우리는 말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주말에도 그렇고, 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말이 나오고, 지금 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그거죠. 당뇨, 그 제2. 당뇨도 1형, 2형이 있지 않을까 설명드렸죠, 제가. 얘는 2형 당뇨 비만 적응증, 이제 파이프라인을 두 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IVL305라는 이제 그거 약이랑 그다음에 3021이라는 약을 파이프라인 자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얘를 좀 좋게 보는 거죠. 지금 이 재료랑 모멘텀이 너무나도 좋아요, 진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게. 저도 솔직히 살이 많이 찐 편인데 이 비만 치료제 저도 지금 맞을 양 진짜 상당히 많아요. 이 여러분께 주식 알려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맨날 앉아서 차트만 보고 리포트 보고 신문 보고 맨날 이걸 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게으른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약이라고 지금 이게. 이걸 지금 시중에 풀린다는 거는 이제 좋은 거예요. 하필 또 거기 플러스에 당뇨 예방제, 치매 예방제 이런 약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볼때 정말 2차전지급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쌀때 생각보다 가야 되고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10배 상승 제대로 탄 기본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얘가 한만원좀안 되는 가격에서 3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항상 제가 만 원대 가격대,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한번 돌파하고 쭉 뺐다가 그대로 2만 원대 터치하고 이제 돌파하던가 횡보하던가 3만 원대 돌파하려고 하다가 다시 바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4만 원을 목표로 가야 돼요, 우리는. 4만 원, 3만 한 8천 원에서 9천 원 정도 되면은 일단은 날리세요. 쭉 뺐다가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벌써 설명드렸어요. 지금 바로 진입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은 잠시 손절했다가 2만 원 초반대에 한번더 들어가시고 아시겠죠? 정말 편해요. 그리고 위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정말 32,000원 상한가 따라가기 하려고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지금 추감해서 한번 더 하시고 뚫리면은 바로 손절 좀 하시다가 밑에 분명히 이게 뚫리면 당연히 여기 찍으러 올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매수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종목 정말 많으니까 좀 그런 종목도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리죠. 같이 매수해 보시면 정말 계좌 수익률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뭐 카톡방, 텔레그램 설명을 드렸는데 텔레그램은 웬만하면 다 들어와 계시고 카톡방은 이제 정말 같이 소통하면서 주식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저는 두개다 들어와 계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